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넬로우 IoT 장비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영상입니다. 넬로우 시스템은 네버, 루즈, 워터의 약자로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단일 시스템으로 누수 감시, 누수 점검, 누수 탐사 등 종합적인 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넬로우 시스템은 효율적인 누수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3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 시설물 누수 점검입니다. 2단계에서는 관리 지역 내의 수도 계량기, 제수변 밸브와 같은 시설물을 소닉지혜를 활용해 점검하여 누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닉에먼을 활용하여 노면을 누수 탐사하는 단계입니다. 소닉에먼은 고정밀 듀얼 센서를 활용해 저주파부터 고주파 누수음을 모두 감지하여 누수 사이즈에 상관없이 핀포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데이터 전송 장치인 소닉 DT를 통한 누수 감시 단계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수압, 유량, 혹은 누수음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누수 감시 단계입니다. 넬로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넬로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열고 회원 가입을 누릅니다. 국가 서버를 선택합니다. 배정받은 고객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등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앱 사용 정책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 가입 후 지정된 관리자 혹은 위플렛에 말씀해 주시어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소닉GL과 소닉에먼을 활용하여 누수 검사와 누수 탐사를 위한 누수음 수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현장 작업 시 안전조끼와 안전도구, 소닉GL, 넬로우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준비하세요. 넬로우 앱을 열고 메인 메뉴의 음수집 버튼을 누릅니다. 본격적인 누수 탐사에 앞서 작업방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는 수많은 파일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컴퓨터상의 폴더의 개념과 같습니다. 한 작업방에 특정 단계에서 수집한 누수음 데이터를 모아 사후 데이터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업명을 기입한 작업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업명을 기입한 후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명은 일반적으로 작업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분류합니다. 작업방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해당 작업방의 지도 메뉴로 이동합니다. 재접속 시에는 해당 작업방의 지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수집 버튼을 누릅니다. 소닉GL 장비의 상단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오른쪽 상단의 장비 연결 버튼을 누르면 장비의 시리얼 번호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사용하시는 장비 상단의 시리얼 번호와 일치하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장비가 연결되면 상단의 시리얼 넘버와 충전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제 GIS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수집할 시설물을 찾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시설물 위치로 이동하여 지도의 포인터를 조정해 해당 시설물에 붙입니다. 수도 계량기나 제수변 밸브의 뚜껑을 열고 소닉GL이 해당 시설의 금속 부분에 잘 닿도록 합니다.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면 앱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누수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가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잘 수집되었다면 최상단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지도 위에 원모양으로 표기됩니다. 추후 해당 작업방에 다시 접속하면 AI 모델이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녹색 혹은 붉은색으로 표기해줍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시설 점검을 하면 누수가 의심되는 특정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수 점검을 통하여 누수가 의심되는 지점을 확인하면 해당 지점의 노면 탐사를 통하여 누수 지점을 적출할 수 있습니다.
음수짐 메뉴에 접속하여 노면 누수음 혹은 최종 누수 탐사 작업이라는 명칭으로 작업반을 생성합니다. 작업반 개설 후 지도 메뉴를 눌러 GIS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노면 누수 탐사 시에는 시설물이 아닌 관로의 위치를 확인하여 관로 위치에서의 노면 누수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 관로를 따라 노면에서 0.5m 간격으로 노면의 누수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노면 누수 탐사 시 주변의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야간 시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누수음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Hz 대역에서 파동에너지 1.0 이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누수음이 잘못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면 2에서 3회 재수집 후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항상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수집 전 안전을 위하여 항상 주변을 살펴주세요. 현장 작업 시 관리자 혹은 위플렛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따르세요. 지역 주민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작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닉 DT는 수압, 유량, 누수음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격 데이터 전송 장비입니다. 누수 관리 구역별 주요 위치에 소닉 DT를 설치하고 넬로우 서버를 통하여 모니터링하면 데이터의 추이 변화를 확인하여 누수 발생 여부를 넬로우 알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닉 DT를 수도 계량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수도 계량기 뚜껑을 열고 계량기에 밸브를 잠궈줍니다. 렌치를 사용하여 중간에 설치된 일자 파이프를 제거하고 제공되는 T자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수압 센서를 T자 파이프 상단에 연결해줍니다. T자 파이프에 달린 밸브를 열어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압 센서와 소닉 DT를 연결하면 소닉 DT에 전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장비를 시설 내에 잘 배치합니다. 수도 계량기 시설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소닉 DT를 통하여 수압 데이터를 확인할 경우 동수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닉 DT 설치 지점에 정확한 고도값이 필요합니다. 고도값은 GPS 안테나로 측정 가능합니다. 소닉 DT의 압력 센서 위치부터 GPS 안테나 최상단 위치까지의 높이를 미리 재어 GPS 안테나로 측정한 고도값에서 해당 값만큼 재하면 정확한 고도값이 됩니다. 소닉 DT 장비 설치를 마치고 고도값을 측정하면 넬로우 앱을 열고 모니터링 하단 메뉴인 압력 메뉴로 접속합니다. 오른쪽 하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 지점 등록을 시작합니다. 장비 정보 하단에 시리얼 넘버를 눌러 설치한 소닉 DT의 시리얼 넘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지점 정보 하단에 소닉 DT 설치 지점명을 기입합니다. 더 하단으로 화면을 내려 위치 설정 버튼을 눌러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IS 버튼을 탭하여 설치 지점 GIS 데이터 위치를 확인합니다. 녹색 포인터를 장비를 설치한 GIS 시설 데이터 위에 붙입니다.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고도란에는 이전에 측정한 고도값을 넣습니다. 측정 모드, 측정 주기, 전송 주기를 세팅합니다. 데이터의 측정 설정입니다. 설정 후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지점 등록을 완료합니다. 지점 등록이 완료되면 지점 모니터링 목록에 설치한 장비가 나타납니다. 장비의 통신 및 배터리 상태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넬로우 시스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넬로우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워터 인텔리전트 플랫폼 기업 위플랫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